아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, 좀 떴으면 좋겠다. 진짜 제발 오늘. 안녕하십니까 형님, 필보 가셔야 합니다. 지금 달리는 중. 필드보스 보상 먹으려고 고생 중입니다. 막살 치면 뭔가 좀 나올까? 뭐야? 하지만 아니야? 이번에도 필보 보상을 얻지 못하고 만다. 수바 또 안 떴어. 와, 진짜 미치겠다. 막타 치면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냐고요? 드럽게 안 나오니까. 드럽게 안 나오니까 그런 미신이 도는 거지. 아니, 나는 다른 건 괜찮아. 난 필보가 좀 피곤해. 나 항상 필보템은 빨리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옛날에 저기 모아케 때부터. 자, 아게오르스 가실 분. 오, 다 땄네. 와, 아크피시프 파티야? 이거 서프님 오면 수바 그냥 순삭이겠네. 나 이거 아크 패시브 3명 있잖아요. 그러면 이래 그냥 시간이. 와, 투산의 젠장. 응, 읽어. 말 그대로 각인서를 읽은 사람이 더욱 강한 현실. 이다도 현재 각인서를 열심히 긁어 모으는 중이다. 하지만 미쳐버린 가격을 자랑하는 각인서들. 아, 그만 수바 이거 원한만 좀 살까 님들. 아니야. 모아서 사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요. 이다가 불쌍했는지 큰 후원이 들어왔다. 또 오랜만에 오셨다고 20만원에 고맙습니다. 요즘 많이 간절했거든요. 요즘 곳이 많아 간절했던 고맙습니다. 이다. 주신 거는 놀랍게도 원한 각인 두 장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큰 돈이 원한 각인서 두 장입니다. 심지어 두 장도 못 삽니다. 각인서 가격이 금값이다. 바지 이거 하다냐고요? 아니, 이거 바지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님들 내가 지금 옷 가져와 볼게. 기다려봐. 자, 보이시나요? 제가 바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저런 거적대기가 몇 개나 더 있단다. 바지가 이렇게 있어요, 제가. 저 이것만 있습니다, 저. 아시겠죠? 똑같은 바지가 아닙니다. 이제 그 중에 제일 오래된 바지가 이건데 약간 얘가 색깔이 좀 다르거든? 똑같다. 얘 보면 막 여기 주머니 빠꾸나 있어요. 이거 봐봐, 이거. 그래서 얘가 통풍이 제일 잘 돼서 여름에 제일 시원함. 여기 봐, 여기 양쪽에 빵꾸나 있거든요, 이거. 이건 좀 새 거라서 허리가 너무 타이트해서 이건 잘 안 입음. 그리고 옷도 상의 티가 다 검은색이야, 다. 그 모습이 불쌍했는지 또 큰 후원이 터졌다. 아유, 무슨 또 원한값 한 장씩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제 바지를 보고 좀 짜내주셨나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입은 거 보면 후원 주고 싶게 생기긴 했다. 아니, 나는 옷에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리고 저거 바지 있잖아. 한 장에 4천 5천 원이야. 근데 지금 이 티 있지. 이런 건 좀 비싸고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옷을 언제 한 번씩 사냐면은 방송에서 가끔 채팅 시청자들이 이다님 옷 한 벌밖에 없어요? 왜 맨날 그지처럼 다니? 뭐 이런 류의 채팅 하나 딱 보이잖아. 와이프 눈에. 그러면 와이프가 그날 나 손목 잡고 끌고 가. 옷 사러. 그럴 때 하나씩 사. 알겠으니까 바지. 아, 바지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바지 한 10벌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이거 바지 졸라 시원한데 이거. 새벽에 산책 갈 때 이렇게 나가냐고요? 네. 중랑천에서 이런 옷 입고 있으면 저예요. 와이프가 나 옷 입히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. 막 이런 브랜드 저런 브랜드 가서 옷도 많이 보여주고 이거 입을래 저거 입을래 했는데 결국에 올 때는 문화상품권 두 장 사옵니다. 게임에 쓴다고. 가끔 할인할 때 있거든. 백화점까지 끌고 가가지고 막 손에 들고 나올 때는 구글 기프트카드 두 장 아니면은 문화상품권 두 장 이렇게 들고. 사실 그리고 저번 주에 차 보고 왔습니다. 차 소나타 이런 거 하나 해볼까 해서 보고 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고 그냥 보기만 하고 왔어. 아니, 중고 말고 신형 살려고. 신차 차 살 바에는 유물강에 사는 게 이득이라고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견적만 내고 그냥 왔어. 하프어도 아니고 각인푸어가 여기 있었다. 대중교통이 압도적이라고요? 근데 보통 제가 새벽에 택시를 타면은 택시비가 왕복으로 3만 원 정도가 나와요. 와이프랑 어디를 갔다 오면은. 아, 왕복이 아니라 수바. 이거 왕복 6만 원이지. 근데 그럴 때마다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. 그리고 심지어 기다려야 돼 또.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그 지포스나 광고한다고 계곡 갔었는데 아니 수바 나올 때 택시가 없어.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. 나중에 진짜 살 때 되면 그때 방송 켜가지고 님들이랑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. 진짜 살 때 되면은. 이런 식으로 신혼여행도 아직 안 갔다. 어제 노멘 상관에서 병 느낀 사람인데 오늘 2시간 끝에 결국 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래 트라이라는 게요, 봐봐요. 그 막 본인을 자책하지 마세요. 트라이팟 가면요 8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다의 주특기 메모장원. 트라이팟을 가보면 멘탈이 나가는 게 똑같이 1시간을 했다는 가정하에 어떤 사람은 숙련도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입니다. 어떤 사람은 여기고요. 어떤 사람은 여기고. 근데 나는 한 이쯤에 있잖아? 그럼 이제 미치는 거지. 이 사람 진도 여기까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. 그래서 트라이팟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게임하면서 고정 파티를 짰는데 트라이 숙련도가 비슷한 학습 속도가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8명 만나는 게 진짜 복입니다. 복. 그럼 진짜 게임 진짜 재밌거든. 근데 이제 공팟을 전전해버리면 이제 너무 힘들. 이제 그런 거에 부딪혀버리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
설명 멋있게 잘하는 게 아까 옷 없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 같다. 이사님 지금 고대학생 비싼데 홍보하다가 나중에 할까요? 아니면 그냥 오늘 50만 고 있어서 아뜻대심을 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얼탱이가 없네. 축하드리고요. 자, 노기르 크경파 서피드하게 깨실 분 오세요. 노기르는 저도 이거 디코드 안 하고 암스콜도 안 해요. 이거는 그냥 암스 그냥 뭐 땡기는 대로 쓰면 돼요. 노기르는 진짜 쉽습니다. 기믹만 알면은. 노기르 쉽다고 호언장담하는 이다. 진짜 쉽게 깨버려서 편집할 것도 없었다. 오, 잘하네. 그때 갑자기 이다방에 침공한 와이프. 신성한 업무구역입니다. 나가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캠 켜졌어. 제가 이거 빨리 자랑해. 자랑했어? 뭘? 이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. 레몬수? 아. 옆으로 가봐. 전체키. 자, 님들. 와이프가 요즘 레몬수에 빠졌습니다. 이걸 먹으면은 무슨 내장지방이 빠지고 오래 살고 뭐 피부가 좋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. 근데 저희 와이프 어제 맥주 5캔에 레몬수 마셨습니다. 그래도 이다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. 아니 그냥 물에다 레몬만 넣은 거야, 그지? 아니 뭐 광고도 아니야, 그냥. 아니 이거 파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물에 레몬만 넣는 거임. 아무것도 안 넣고. 와이프가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고 왔나 보다. 그 레모네이드 먹는 느낌이 조금 있어. 건강한 레모네이드? 그냥 레몬물이다. 그리고 오늘 그 요정순가? 그 뭐죠, 아이스크림? 요아정? 어, 그거 일단 방송에서 먹긴 틀려 먹었으니까. 요즘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다. 아, 요아정, 요아정. 어, 이따 그냥 녹여서 먹자, 저녁에. 그래. 오늘 장부책에 100만 골 더 달았습니다. 그거 총 200만 골이야, 빚이? 네. 에휴, 인생. 지금 이다는 두뇌 풀가동 중이다. 해서 아크패시브 여니까 사람들 좋아했어요. 아크패시브 여니까 어때? 굳이 열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안 열어도 되고 다음 주에 열었어도 돼. 근데 내가 첫 주차에 더보기를 안 했나 봐. 아 맞아, 봤어. 그거 보고 모니터 부실 뻔했어. 아니 근데 안 한 거 지금 개오박이네. 아, 그래, 그 꿀단지를. 개오박. 거기서 악세 먹어가지고 연마했으면 100만 걸 나왔을 수도 있는데. 시간도 잃고 돈도 잃은 느낌이다. 지금 몇 분이야? 아, 나 가야겠다. 안녕. 나 필보 잡음. 제발 못 먹어라. 누가 먼저 먹나 내기할까? 뭐, 나 오늘 먹는다. 먹을래. 햄버거 사게. 아니야, 가긴 하나 사주게 해. 뭐? 판돈이 높아지자 쫄아버린 이다. 아 그래? 그래? 원한 사달라고 해야겠다. 아드 사달라 해야겠다. 근데 내가 유리하지. 와이프 바보임. 저 사람은 루페온만 있는 거고 나는 니나부의 루페온인데 바보 아님? 바보는 더보기 안 한 너가 더 바보다. 제발 뜨냐? 가자! 오, 중독! 중독 먹었듬! 루페온도 못 처먹은 중독이. 이거 여기서 뭐 한번 사고 칠 것 같다 이거.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간 오늘까지 루페온도 니나부도 산깨물을 못 먹었다고 한다.